안녕하세요. 우리 회원님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? 이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. 저도 추석 때 제가 올해 환갑이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다녔습니다. 그리고 트럼펫을 연습하러 나왔는데 며칠 쉬니까는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이 트럼펫은 하루 쉬면은 내가 알고, 이틀을 쉬면은 옆 사람이 알고, 3일을 쉬면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꾸준한 연습을 요구하는 악기입니다.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는 연습이 중요하지, 쉬었다가 한꺼번에 밀린 숙제하듯이 긴 시간을 연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긴 휴일을 보내고 저도 이 시간에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저의 워밍업 어떻게 하는지, 그리고 회원님들 보시고 똑같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저도 지금 한 5일 만에 지금 트럼펫을 잡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음이 보통 소를 많이 내요. 근데 저는 도를 냅니다. 일단 이 쉬다가 악기를 잡으면은 벌써 호흡이 불안하고 흔들립니다. 이 호흡을 안정되게, 호흡이 안정되면은 안부셔도 안정되고, 호흡과 안부셔가 안정되면은 소리가 안정됩니다. 그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편한 호흡으로 편한 길이만큼 붑니다. 숨. 지금 몇 번을 부르는데 소리가 답답합니다. 이럴 때에는 바람, 내 호흡의 상태를 한번 확인합니다. 피스를 입으로 싸고, 이게 호흡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 안부셔 M 입을 다물어도 일로 바람이 똑같은 상태로 나가는 연습. 금방 안정되었네요, 그죠? 우리가 보통 음이 흔들리는 경우, 호흡이 불안정할 때, 떨리고 있죠? 이럴 때, 호흡과 이 안부셔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. 그래서, 이 내 입은 고무 호스요. 여기서 나가는 건 물이요. 물이 편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때, 원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이때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? 혀떼기. 우리가 보통 자꾸 이 악기 소리를 낼 때 후 하고 얻어 걸리는 소리 절대 안 돼요. 트럼펫은 텅잉 악기입니다. 색스폰은 얼마든지 멋을 낼 수 있지만은 트럼펫은 후하게 되면 막 음이 찌그러져 듣기가 싫습니다. 트럼펫은 가장 정직한 악기. 땅, 땅, 도니까 다 요 정도.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죠. 그러면 내가 이 롱톤이라고 해서 음을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음질이 세련되고 곱게 뻗었다 했을 때 스톱하면 됩니다.
다시 바람 쐬고. 절대 쐬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돌을 안정을 시켰어요.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음입니다. 저음이 잘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하나하나 내려가 보겠습니다. 도시 잘 살아있죠? 슈플레 도라 플랫 2, 3 도솔 도 파샤 자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음에서 만약에 라가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반복 이 저음으로 내려갈 때는 이 담은 입술은 그대로요. 안의 공간 더 도로 안의 공간을 넓혀준다. 입술에 힘을 주지 않는다.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떨구는 느낌 입술이 편하게 싹 늘어나는 겁니다. 밑으로 내려간다 해서 호흡을 약하게 안 돼요. 호흡을 더 돌아 눌러줘야 됩니다. 어떻습니까? 반복을 할수록 근데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눌러준다가 아닙니다. 내 음을 듣고 내 입이 편안한가를 항상 확인. 아주 부드럽게. 릴렉스 힘 주지 말고 얘는 나한테 걸쳐있는 겁니다. 잘 나. 그러면 솔로 가보겠습니다. 도, 솔. 어떻게 되죠? 바람을 더 꾹. 이거를 꾹 안 눌러주면은 그죠? 입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또 이 공간이 넓어진다 생각하시면은 바람을 더 많이 들어간다. 그 다음에 가장 안 나는 F샵 1, 2, 3번 났어요.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수업한 내용에 다 있는 겁니다. 지금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쉬었을 때 저도 연습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이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. 같이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이거를 지금 천천히 했지만 이거를 조금 빨리 반음씩 계속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간질간질해요. 지금까지 하면서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. 아 이제 좋은 컨디션 워밍업이죠. 워밍업은 좋은 연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이죠. 우리는 뭐죠? 입술뿐만 아니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을 다 써야 합니다. 그 다음 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솔 립슬라 잘 못 올라갔죠? 이렇게 도솔 도솔 같은 포지션에서 음이
도레미파솔 완전어도 올라가야 되죠. 그러면 뭐죠? 제가 말하는 거? 바람을 조금 더 빨리 보낸다. 어떻게? 한 번에. 이건 너무 빨리 확 보낸 거죠. 솔에 맞는 바람. 솔은 요 정도. 도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이걸 텅이하면서 소리로 바꾸면은 도솔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도솔 도로 갑니다. 요솔까지. 자, 그러면 지금 천천히 계단을 밟아서 이제 솔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 전에 이것은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솔까지 올라왔다.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. 근데 여기서 저 더 올라갈 자신이 있고 여기 무리가 되지 않는다. 그러면 큰 소리는 낼 거 없어요. 차분하게. 내려고 하면은 힘을 쓰게 돼요. 이 작게 내는 연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소리를 딱 걸면은 호흡만 나가주면 되니까요. 자, 그러면 지금 솔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이제 깍으로 내려와야 되겠죠? 솔에서 올라갈 때 마주고 내려올 때 풀어준다. 즉 올라갈수록 입술을 짧게 해준다. 내려갈수록 길게 해준다. 요거 제가 요즘 연구하는 고음의 진실입니다.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솔에서 내려왔죠? 그럼 미. 도. 솔 이렇게 도까지 왔을 때 다시 맨 바닥 좀 근데 우리가 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저음이 났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음을 저처럼 확인을 안 하면은 저음이 안 납니다. 바람 소리만 나요. 잘못된 겁니다.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저음을 확인해야 올바른 연습이 되는 겁니다.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. 확인하시고 자, 도솔도미 솔미 도솔도 제로 포지션 그 다음에 2번 C 다음 1번 C 플랫 되네요.
그 다음에 1, 2번. 자, 흔들리고 있죠. 2, 3번. 저도 이게 계속적인 반복을 하면서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똑같은 것을 너무 오래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. 이게 진실입니다. 며칠간 연습 안 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? 그만큼 몇 배로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다음 솔 1, 3번. 항상 쉬어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냥 무조건 하는 연습은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. 1, 3번. 자, 1, 2, 3번. 요거 잘 안 돼요. 안 될수록 천천히. 이렇게 도에서부터 도, 시, 플랫, 라, 플랫, 솔, 파샤까지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. 그 다음 또 저음 확인. 지금 립슬라와 저음을 연습했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지금 제가 한 20분 정도에 마치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됐다. 그러면 텅잉을 잠깐 합니다. 자, 도. 통일이죠? 더블 통일. 더블 통일. 트리플 통일. 이렇게. 안 되면은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터닝을 점점 빠르게. 이렇게 해주시고. 이 트럼펫은 배음 악기죠. 배음으로 인해서 편하게 솔까지 도솔도 미솔미 도솔도 말하는 대로 더 천천히 잘 이루어졌어.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범위. 따따따따따따따따. 바람의 시그도 이 정도입니다. 입술 길이를 고음으로 갈수록 조금 짧게 해준다. 도 확인하고. 이루어졌어. 자, 도까지 한번 구경하고 살짝 구경하고 내려와 봅니다. 이 높은 도가 잘 안 날 경우에는 잠깐 멈춰서 한 방에 팍 독침 쏘듯이 올려보세요. 힘 주지 말고 그냥 바람만 고기만 도솔 도미 솔까지는 잘 이루어졌다. 도솔 도미 솔 도.
요렇게 해서 또 마무리 좋음. 이게 잘 나야지 워밍업이 잘 된 것이고 남은 시간을 더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요 지금 20분 딱 걸렸는데요. 이 시간 이렇게 바쁠 때는 요것만 해도 됩니다. 요것만. 요것만 해줘도 내일 이렇게 연습하고 연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워밍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원하고자 하는 연습 있죠?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안 되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합니다. 이게 진실입니다. 이 트럼펫은 정직한 악기입니다. 내가 한 만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연주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연습, 꾸준한 연습, 생각하는 연습이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추석을 세고 긴 연휴를 보내고 이 펫을 다스리는 워밍업에 대해서 같이 해봤습니다. 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저는 10월이라고 생각합니다. 10월 찬바람은 일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